이 친구 아니었으면 우리 일에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정말 강시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죽었어요, 저.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선 구했을 겁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이 바탕이 착해서 그렇지. 이 그 상황에서 그러기 쉽지 않아.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의 근본이 나오는 법이거든. 과찬이십니다. 아니,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일의 생명의 은인인데 저녁 먹고 갈래요?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답도 시원시원하지. 난 합격이다. 아줌마! 웬일이야? 연락도 없이? 사검이 태어났다고 해서 축하해주려고 들렸죠. 고마워요, 장 대표님. 또 보네요? 전 초면인 것 같은데 어디서 뵌 적이 있습니까? 기억도 못하신다? 지난번에 왜 병원에서 잠깐 마주쳤잖아. 기억 안 나? 글쎄요. 존재감 없게 생긴 마이클 장애라고 합니다. 강도윤입니다.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? 우리 쌤이 안 좋아할 텐데. 무슨 소리야? 우리 서극장도 마음에 들 친구인데. 원래 딸 바보 아빠들이 딸 남친 들어오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안 그래요, 쌤? 와, 우리 쌤 표정 관리하기 힘드셨겠다. 눈치가 없어. 마이클. 장 대표. 들어오게. 불쾌했다면, 썰.